아침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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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라. 네, 2019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일주일에 세 군데 맛집, 세 가지 이상의 음식, 한 달이면 곱하기 4, 1년이면 곱하기 10이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먹은 거야. 아, 정말 2020년도에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대망의 2019년도 마지막 촬영, 살아본 근처 맛집을 투어를 왔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한번 가자. 2019년 끝자락까지 열심히 먹겠습니다. 사라봉의 일몰과 함께 달콤하게 녹아내리고 촉촉하게 입맛을 적시고 뜨끈한 국물로 환상의 맛을 느낀 뒤 쫄깃쫄깃 영양밥상으로 든든히 배채워 봅시다. 네, 사라봉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벌써부터 입안이 난리 부르스를 춥니다. 저 쫄깃한 식감을 기억하고 있으니 말이죠. 모둠으로 다 먹어버릴 테다. 이 먹방 자선생이 제일 좋아하는 식재료가 뭔가 하면 제주 돌문어. 제주 돌문어는 뭐 와, 내 1년 내내 먹을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살이 찔까? 다이어트 음식인데. 보통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이렇게 큰 넓적한 이렇게 큰 돌문어가 제주 돌문어가 찾기 힘듭니다. 여기만 여기는 이렇게 큰 것만 사용한다는. 초장, 문어는 또 초장이야. 겨울철에 먹는 문어는 특히나 살이 오동통합니다. 아, 여러분 문어 숙회 다이어트 음식인 거 아시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문어 많이 드세요. 돌문어 본연의 맛을 느꼈으니 다음 타자 들어와. 한통 채소랑 새우, 정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느낌에. 이 달짝지근하면서도 버터 풍미 진하게 느껴지는 소스 뭐죠? 아, 이건 문어의 그 좋은 질감에 쫄깃쫄깃하고 씹히는 질감에 가끔 이제 올라오는 달달한 그 파프리카의 향과 그 새우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버터와 이제 그 데리야끼 소스로 이렇게 구워내니까 이건 정말 아이들 우리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새콤하게 버무린 초에는 어떨까요? 어떻게 이런 맛이? 여러분 이건 제가 수저로 국물을 떠먹어도 될 정도로 짜지도 않고 그 겨자의 향도 굉장히 강하지도 않아요. 적당한 달달함과 숙회보다도 더 부드러워요. 오동통한 문어 듬뿍 넣고 조물조물 무쳐내면 밥도둑 따로 없죠. 와, 양념 진짜 잘하신다. 새콤, 매콤. 겨울하면 또 석회 아니겠습니까? 문어 무침 올려서 고르륵 하면 게임 끝! 와, 굉장히 이런 느낌이 이 부드러운 질감이랑 이렇게 지금 쫄깃한 질감이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 음식을 먹고 있지만 뭔가 약을 먹고 있는 듯한 느낌, 뭔가 보양이 되는 듯한 느낌. 지금 문어를 조금씩 조금씩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왕 문어, 저만한 문어 한 마리를 그냥 통째로 흡수한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No, honey, I'm good. I could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 I got somebody at home. It's been a long night. 두 번째 맛집은 베트남 음식 전문점입니다. 이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입맛 다 이해해요. 너무 맛있잖아요. 딱 분위기만 봐도 뭐 딱 베트남. 이상하게 현지에서는 한식당을 하고 베트남 현지에는 한식당을 하고 이분들은 내려오셔서 베트남 음식을 하시고 고품격 제주도에서 만드는 쌀국수로 베트남 음식 전문점을 하시고 계십니다. 쌀국수 하면 역시 고수죠. 고수 듬뿍 푹 찍어서 고소하고 시원한 국물에 쌉싸름한 고수향까지 퍼지니 이곳이 곧 베트남입니다. 와, 좋다. 아, 쌀국수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왜 유명한지 알겠습니다. 분짜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찍어 먹는 쌀국수. 맛의 천국으로 가는 길을 소개해드립니다. 고마고 달콤한 맛의 향연으로 빠져보시죠. 스텝 1, 따단. 모든 음식을 소스에 담가주세요. 쌀국수를
푹 담가요. 이렇게 담그면, 살짝 담그면 이렇게 싹 풀어지겠죠. 이렇게 풀어진 거를 입안에 가득 담아놓습니다. 그럼 오감이 하나 둘 깨어나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 육수도 굉장히 새콤하고 시원하고 굉장히 입맛을 돋구는 맛. 원래는 분짜인데 지금 현지에서도 분짜 오바마, 오바마 분짜, 분짜 오바마라고 많이들 불립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셔서 먹어서 이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빅 히트를 쳤죠. 반세오라고 하는 그런 면입니다. 사장님이 다 잘라주시는데 오늘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르고 라이스 페이퍼에다가 정성껏 준비된 재료들을 한가득 올려 준비 완료. 반세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고소함이 저를 막 후려칩니다. 난 전생에 베트남 사람이었나 봐. 이 베트남 음식 너무 좋아. 베트남 놀러 한번 가야겠습니다. 베트남 현지 음식을 제주도에서 느낄 수 있는 제주도 1등 쌀국수집, 여기 사라봉에 오면 있어요. 색감이 너무너무 예뻐. 와, 알록달록. 저는 기쁠 때, 화날 때, 슬플 때, 아니 그냥 모든 순간에 디저트를 먹어요. 딸기 치즈 레어 케이크. 이 느낌 제일 좋습니다. 오, 중간에 뭔가 쏙쏙쏙쏙 잘려요. 안에도 통딸기가 하나 딱 들어있고 위에 딸기가 하나 딱 있으니까 비주얼이 극강이야. 와, 부드럽고 달콤한 크림과 살짝 굳혀 사각사각 씹히는 이 식감, 온 아이의 입을 정화시켜주는 달달함. 와, 느낌은 순두부와 그 모두부의 딱 중간. 굉장히 부드럽지도 않고 씹는 맛까지 있는 그런 크림입니다. 굉장히 맛있는데요. 저는 마카오 에그타르트도 좋지만 바삭 촉촉한 포르투갈 에그타르트에 환장합니다. 파이지를 꽉 채운 커스터드 크림. 아,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 디저트는 맛보다는 식감 같아요, 식감. 겉은 바삭바삭하면서 고소한 향이 나면서 크리미한 그 이 계란 반죽, 이 부드러움이 딱 섞이면서 느껴지는 이 맛. 세상 어느 사람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 티라미수만 있다면요. 지금 뭔가 약간 무너진 것 같죠. 이게 크림이 굉장히 안에 부드럽게 이렇게 형성돼 있어서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티라미수 독특하네. 굉장히 달달하고 뭔가 초코의 느낌도 나는 듯한 느낌의 굉장히 시원한 디저트입니다. 오, 굉장히 맛있네요. 2019년을 강타한 새로운 한과 케이카롱, 뚱카롱입니다. 색감이 예술이야. 아몬드 초코 코팅, 잔뜩 올라간 코크와 달콤한 필링까지. 이 맛은? 아몬드 하나가 통째로 들어있는 그런 초코볼들 아세요? 딱 그 맛입니다, 지금. 마카롱에 이 시트 빵이 같이 있으니까 씹는 맛이나 먹는 게 그 초코볼, 안에 그 통, 아몬드 초코볼. 맛은 딱 그거야. 눈 감고 먹으면 딱 그거야. 네. 가게가 이틀이나 쉰다고 좀 놀랐는데요. 이틀이나 쉬면서 굉장히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굉장히 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 다음에 꼭 와서 저도 한번 포장하러 갈게요. 포장. No, no, 일몰이 아름다운 사라봉에서 맛이 아름다운 음식 잘 먹었습니다. 2019년도 열심히 먹었지만 내일에는 내일의 태양이 뜨니까요. 2020년에도 더 전투적으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먹방 좌선생이니까요.